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범죄하게 되므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고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는 완전히 유린당하고 또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서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쓰시는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성령으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놓았는데 보니까 이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즐비하고 또 사람들이 그 죽은 해골 그리고 그 마른 뼈다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주 마른 뼈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마를 대로 말라버린 이 뼈다귀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에스겔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른 뼈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뼈와 해골 바가지가 이제 다닥다닥 달라붙으면서 그 뼈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형체를 뼈로서 이제 이루더니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이런 사람의 모양은 생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러자 동서남북에서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 생기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 해골, 이 마른 뼈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은 것 같고 마른 뼈와 같이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며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고 헬 조선이라고, 여러분 헬이라는 건 지옥과 같다는 것인데 지옥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행복의 꿈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지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절망의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시체와 같은 그리고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희망이 없고 모든 소망을 상실한 것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을 되찾고 다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이 한국 교회가 살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회복된다는 것,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그 통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쓰리라고.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 꿈을 잃은 청년들,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 코로나와 그리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됨? 이 마르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네 삶의 현장에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믿음이
이런 신앙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가면은 오늘 장차 여러분 마지막 때 악인과 선인의 부활의 때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의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여러분 죽은 꿈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 사는 길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함께하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서 희망을 가져요? 다시 회복할, 다시 살아날, 다시 돌아올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켜주겠다. 여러분, 신약에는 누구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죽었던 영혼도, 나의 죽었던 꿈도, 그리고 나의 비전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여러분의 사업이나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은 믿고 있지만, 오늘 그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오셔서 지금도 그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면 그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예수님이 가니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영혼이 살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내 사업장에 모시면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오시면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생수가 흐르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것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동쪽 앞면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나라 또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에스겔을 선지자를 데리고 갔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나의 큰 성전이 보였어요. 근데 성전 그 앞면에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게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해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4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가니까 바다 되살아난다고 했죠?
네,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에요. 신약에는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지 못했던 것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이 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오면,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병든 몸도 치료를 받습니다.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그리고 망해가던 사업도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나라 가정, 이 나라 사업장, 이 나라 이민족에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뭐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 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은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이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어도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졌냐?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이 그렇게 메마르고 거칠은 땅으로 변했던 그 이스라엘 온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땅으로 변화되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내 영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금요철야에 말씀을 드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어디로 가라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이 나라가 전염병이 사라지고 지금 경제가 얼어붙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살아난, 언제 이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에스겔 같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 대신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전하니까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른 뼈가,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럼 생명 충만한 종이 전하는 치유의 말씀을 전하면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육으로는 못 살리는, 육은 무익하다고 못 살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우리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아, 밥을 먹어야.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전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고. 아멘. 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했냐? 기도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영이 다시 살게 되고요, 기도하면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가정이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넘게 지금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못 드리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막 예배 종교 모임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압박을 많이 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안 드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 안 나오시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안 오시다가 오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돼.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는 예배 준비성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데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그런 예배는 그런 예배 그런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이런 모든 이런 게 다 저기 한데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교회로 모여서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밖에가 심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해도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날 같으면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교회로 모이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예배를 이런 잘못된 예배관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한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한 두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데 정말 2개월 지나면은 그동안 안 나오던 성도들이 2개월 지나면 다 나올까? 정말 다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한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어. 과연 2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린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여서 우리가 매일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혼은 죽어요. 기도해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침체됐을 때 다시 소생하려면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요. 그런데 별별 걸 다 해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부탁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무남동녀 12살 먹은 딸이요. 빨리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 선생님.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신랄 같은 그 희망마저도 뚝 끊어지면서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죽었다는데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벌써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서 슬피 울면서 난리였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고 가서 그 소녀를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소녀에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죽은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이제 그 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가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죽게 된 그들은 살게 되고 여러분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서 의사와 약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병들어 죽어가는 육신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한국 교회도 살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 나면 어디에다 신고해요? 예? 119 SOS를 보내야 119에다 간첩이나 범죄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112.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333. 그게 뭔지 모릅니까? 아 333이라니까 또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번호 우리가 돌려야 될 번호 SOS 333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났어도 소방차 가서 다 구할 수 없을 때 있어요. 범죄 신고에도 구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에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살리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가정도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되고 사업도 다시 살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네,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 붙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어. 그래도 생명은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저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죠. 그래서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 들어가 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싹 와서 그 수많은 죽어있는 시체들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그 시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생기가, 생기라는 말 우리말로 생기라고도 했죠. 이 히브리어에는 르하라고 해서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신약에는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해서 이 말이 뭐냐면 또 똑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우리 아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겠죠. 근데 그 생기가 숨을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은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와 사방에 불어와서 들어가 살게 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죽은 자에게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화석 같은 전통적인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성령이 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그러긴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영혼도 살리시리라. 너희 가정도 살리시리라. 너희 교회도 살리시리라. 너희 민족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죽을 몸도, 병으로, 암으로 죽어든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이 살아나, 사업이 살아나요. 화석과 같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다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다시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면 이 예수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면은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강단 제단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말씀, 은혜의 강수, 축복의 말씀, 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내 영혼도 내 병든 육신도 내 가정도 이 교회도 우리 사업체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도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생기를 성령의 그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절날 기념하는 그냥 그런 기념일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망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매일 죽은 것이 살아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데리고 와서 그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민족이 이와 같이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절망이야.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부활의 생명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다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